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정말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하고 또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까지 또 하나님께서 이런 표적을 보여주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해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그대로 된다고 하신 그 예수님 말씀을 오늘 제가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 참석하면서 처음부터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아서 이번 특별히 이제 성령님이 이제 예수의 피와 성령님을 많이 제가 사모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제 저녁에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의 피와 성령밖에는 우리가 이 모든 악한 마귀 세상을 이길 힘이 능력이 없다고 말씀하실 때, 그러면서 목사님이 피를 예수 피 이렇게 안수할 때 이렇게 피피피 하시잖아요. 그때 정말 머리 뚜껑 확 열어서 피를 온 몸으로 마음 심령 가운데 이제 받으란 그 말씀이 저한테 딱 꽂혔어요. 그래, 저도 하나님 저한테도 그 예수님 피이 뚜껑 확 열려서 목사님이 안수하실 때그피온 몸에 심령 가운데 들어오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러니까 저는 여기 올 때마다 목사님 속에 내재되어 있는 그 성령님 너무 부러워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욕심이 과한지는 모르겠는데 항상 지난번에 왔을 때도 목사님, 하나님 저 목사님 속에 있는 그 순수한 영성, 그 성령님을 저한테도 좀 주세요 했는데 이번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제가 구했어요. 그러고 이제 어제 오늘 아침 새벽에 제가 나와서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또 많은 은혜도 받고 마지막에 이제 안수기도 하실 때 저는 여기서도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목사님이 그 안수 기름 부음 받고 또 저기 올라가서 목사님 앞에서 서서 예수님 피를 이번엔 좀 뚜껑 확 열고 받게 해주시자고 기도했는데 저는 이제 그러고 또 저도 이렇게 받았어요. 그러고 허실 들어가서 저도 모르고 있었는데 이 옷을 제가 이틀 여기서 3일 만인데 이틀 동안 똑같은 옷을 입고 오늘은 이제 처음 이게 바꿔 입었거든요. 근데 저희 허실에는 그 전도사님이 저한테 와서 전도사님 뭐가 묻었어요. 그래 어디요? 앞에 뭐가 저 먹을 때 항상 잘 흘리니까 앞에 뭐가 묻었는가 해가지고 어디요? 하니까 아니 여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옷이 컬러가 빨간색이니까 피 묻었어 이런 거예요. 아니 컬러가 빨간색이 돼서 빨간색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아니요 해서 보니까 여기 진짜 이렇게 피가 묻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깜짝 할렐루야 하나님 이번에 선물 주셨네요. 이 세상이 얼마나 진짜 얼마나 마지막 때 우리가 많은 사람들 교회는 십자가는 많이 세워졌지만 하나님 말씀이 그냥 글씨로 읽어지는 이 시대에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이번에 그 주제가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는 그런 주제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이 시대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이렇게 표적을 보여주시는구나 하는 걸 제가 감히 저한테 그런 표적을 주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역시 천국은 침노해야 내 것이 되더라고요. 정말 정말 귀한 또 우리 박영 목사님 통해서 이 정말 다 강퍅해지고 악해지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 정말 불의를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다 물리치고 정말 이 온전한 이 안대교회 순수한 신실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정말 이 대한민국을 살리고 저 우리 북한 땅을 살리고 이제 온 열방을 살리는 그런 귀한 도구가 될줄 믿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